이번 주제는 어려운 것도 자 보여줘야 돼. 또 공부하고 공부하시는 몇 장이야 몇 장? 아니 아니야 공부. 이거는 다 우리 네, 공부하시는 분 대들법 영어로 만만치게 대들법. 아니 우선은 이제 출산 스토리 또 한 번. 저희 조산원에서 출산하신 산모님 첫째 출산 산모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양수가 먼저 새벽 어느 날 새벽 4시에 양수가 먼저 흘렀고요. 저희 조산원에서는 양수가 먼저 흐르면 저희 연계 병원에서 항생제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맞고 그리고 24시간까지 기다렸을 때 자연 진통이 생기지 않으면 병원 가서 유도만 하는 코스를 밟게 되시죠. WHO 권고. 24시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항생제를 맞았고, 그리고 24시간 새벽 4시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제 두고 봤을 때 자연진통 생기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새벽 4시쯤 되니까 자연진통 생겼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24시간까지 자연진통이 생기는 분들이 70%. 그리고 살아가는 거 이거 생긴 사람도 30%? 아니 제가 약간 사실 헷갈리거든요. 48시간까지 생기는 분들이 9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대부분은 예, 대부분은 자연 진통이 기다리면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24시간 지났는데 자연 진통이 생겼다 해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분이 새벽 6시 정도 7시 정도에 저희 조산원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왔을 때 내진 해보니까 아기도 그 골반 입구에 완전히 다 자리 잡아 있었고 내진 했는데 4, 5cm 정도 돼서 그 골반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미생과 4, 5cm 됐다. 사모님도 4, 5cm 됐다.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낮에 날 걸 기대했으나 역시나 우리의 흐름대로 새벽 3시나 4시쯤 시작한 진통은 오전 8시를 기점으로 해서 진통이 스물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 5cm대도 불구하고 4, 5cm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통이 늘어져서 결국은 난 12시까지 기다려서 난 12시에 역시 진행이 안 되니까 내진 했겠죠? 하니까 5cm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5시간 동안 만에 1cm가 겨우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진통도 지지부진 지지부진 물론 산모님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죠. 거의 뭐 7분? 6분 이 간격으로 해서 계속 수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축으로는 아빠랑 사모님한테 진행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너가 빠른 진행을 원하면 병원 가서 유도만 해라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낫거든 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흔들리시죠. 왜냐면 빠르게 낫고 싶은 마음이 맞아. 있으니까 흔들리시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자기가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면 그냥 기다려보겠노라 해서 진미쌤이랑 저랑 그런 게 있거든요. 두 명이서 있을 때 또 진행이 잘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옆에서 있으면 감시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계속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에는 집에 보내는데 집이 근처였으면 보냈을 텐데 집이 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가지고 저희가 나갔다 온다. 그래서 진통이 세지면 전화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연락을 주시는데 아빠 뭐라고 연락을 주시냐면 아 지금도 6, 7분 간격인데 진통 사이에는 웃음이 있는 거 보니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전문가네. 아빠 마마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너무 정확하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웃음이 있어. 오후 5시쯤인가?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아 아직 좀 있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저녁 7시쯤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진통이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시작이 됐고 아 이제 좀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해가 졌잖아요. 해진 후에 딱 그래서 이제 산세시 이후에 이제 진통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진미쌤하고 저 이제 준비해서 오후 8시쯤에 조산원에 도착을 해서 내진을 해보니까 6, 7cm였나요? 6, 7cm였고 딱 중간 골반 바로 위에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렇죠. 아파지는 그 느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모님이 진통 사이에도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눈을 못 떠. 오로지 자기한테 집중돼서 늘어져 있는 이 상태로 한 4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멍해가지고 맞아요. 그 느낌? 그 느낌대로 있다가 한 12시쯤에 이제 한번 병기에서 힘줘보자고 저희가 그랬죠? 병기에서 한 12시 반쯤이었나보다. 12시 반쯤에 병기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힘을 주니까 아기가 갑자기 쑥 내려오면서 1시 반쯤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4cm부터 해서 다 열릴 때까지
거의 19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나마라도 다 열려서 바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초산 산모로 하면 거의 그냥 24시간 갔던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진행이 더딘 산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출산을 10년 동안 하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행 느리다는 기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지쳐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도 사실은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부담감이 사실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힘 줄 때는 막 병기 앉아가지고 힘을 막 엄청 줄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출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본인 엄마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면서도 아 내가 먹어야지 힘을 낼게요. 근데 저기 뭐 자 그러니까 좀 쉴 때 잠들면서도 그냥 괜찮아요. 에너지 아끼면 돼요. 아니 저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그냥 쉬시면 돼요. 또 거기서 또 자기 에너지 아끼고 이랬지 막 조바심 내면서 어떡해요? 왜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난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잠깐 흔들렸다고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원하는 출산이 뭐였는지가 다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쉬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아기를 만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물론 얘든 뭐든 전제 조건은 아기가 괜찮고 엄마의 몸 상태가 괜찮은 데에서 하는데 그 이외에는 본인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촉진제 그래서 저는 빨리 낳고 싶어요. 가서 병원에서 그렇게 낳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했을 때 자기가 그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원하는 건지. 왜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있지만 우리 쌤이 얘기 안 한 케이스 중에 이렇게 딱 4cm인데 한 5시간 정도 봤는데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좀 느린 진행 같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했을 때 병원 가신 분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의 선택이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이 긴 출산 때 이 시간이 길어지는 출산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면 이렇게 엄마의 몸에서 몸이 다시 그 리커버리가 되고 옥시토신이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진통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병원을 다녔을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할머니 때는 어떻게 출산을 했었을까. 1시간 1cm 열리는 걸로 나는 산과학이나 뭐 이렇게 모성 쪽에서 배워왔고 그렇게 케어를 해왔는데 이거에 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시간을 케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모님 제가 얼마 전에도 출산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사모님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한 케이스 한 케이스 보면 아 이런 게 정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또 한번 들었던 그러니까 한 시간에 1cm씩 열리지 않아도 그렇죠. 언젠가 되면 확 열려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기만 건강하다면 저희가 그냥 조산원에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태아 모니터를 통해서 아기 상태가 괜찮을 때 계속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지금 다른 병원들도 가니까 다른 병원들도 갔을 때 사실 뭐 24시간 우습죠? 양수 5일 양수 흐른 지 5일 됐는데 그냥 계속 중간중간에 그렇게 체크 받으시면서 계속 자연진통 이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기다리고 싶다. 분만 촉진을 하고 싶지 않다. 애기가 물론 이제 나랑 애기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든 쓸 거지만 지금 괜찮다고 하면은 기다려보고 싶다 해서 진짜 5일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에 자연진통이 생기셔가지고 되게 잘 나오셨어요. 근데 애기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사람마다 진짜 이게 다 이 수축이 다 다르게 오나 봐요. 맞아요. 뭔가 이걸 평균화 시킬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근데 평균화 시키는 게 있다며. 그래요. 끊어봐.